광교동구 계림이동 주민자치회가 관내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소통을 위한 물놀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. 광교동구 계림이동 주민자치회는 21일 오후 계림이동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 100명을 대상으로 이웃소통을 위한 물놀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. 저희 동은 좀 특수하게 최근에 들어서 아파트가 많이 입주하면서 어린이들이 계림초등학교 1학년단 3반밖에 없었는데 지금 9개 반, 10개 반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고 작년에 저희가 주민총회를 하면서 의제를 이렇게 냈습니다. 특히 우리 계림이동은 부모들이 애들한테 관심이 더욱더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고 같이 또 마음을 합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.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도 함께 진행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.